네, 안녕하세요. 10월의 둘째 주말 연물리의 비밀 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그런 한 주였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큰 낭보가 있었죠. 한강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는데요. 여미선님,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또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 모르는데 예스24가 상한가 갔습니다. 예스24. 왜냐하면 이제 도서 주문이 이제 여기에 몰린다.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여기서 인터넷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갔는데, 근데 물론 뭐 상한가 가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제 K 컨텐츠까지도 정말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문학까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항상 좀 생각나는 게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항상 꼴찌일까? 주식시장은 왜 네, 항상 주식시장 전체가 좀 꼴찌일까? 상한가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 그러게요. 세계 수익률이 올해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좀그 노벨 문학상 너무나 이제 경축드리는데, 아뭐 그거랑 주식은 좀 사실 별개지만, 어쨌든 한국의 K 주식시장도 좀 제발 좀 좋은 날이 좀 왔으면 하는 좀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데, 그렇죠? 가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연불리의 비밀로트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에 또 이제 중요한 이슈들, 뭐 테슬라 로보택시도 저희 주목하고 있고 발표, 그 다음에 증시 흐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이번 주에 사실 좀 제일 이슈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주가 6만 원이 깨져버렸죠. 깨졌죠. 붕괴됐고 사상 초에 반성문까지 나왔습니다. 삼성도 지금 반성문. 위기를 공유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게좀 특징적이었고, 또한 가지 경사가 더 있었죠.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이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선진 지수에. 이 맞습니다. 부분은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주가들이 좋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거의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그런 모습까지 지금 이제 연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 이제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있었는데, 경제 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사실 않았어요. 왜냐면 네. 이제 소비자 물가도 좀 올라갔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갑자기 좀 해고자가 좀 늘어나면서 좀 좋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진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에서 예상한 대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은행은 0.25% 정도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슈가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에 좀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 증시는 좀 급등나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뭐 중국이 워낙 많이 올라서 변동성은 있었지만 대다수 증시는 견조했는데, 한국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조금 약간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좀 안타까웠고, 반대로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굉장히 좀 주가들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는 잘 펼쳐졌다. 종목 장세 네, 펼쳐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그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고용 지표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게 정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놀랐다는 반응까지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 걱정은 좀 내려놓아도 되는 건가요? 고용만 보면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게 지금 없는 상태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물론 이게 후행 지표라 좀 단점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월 고용 보고서는 또 다음 달에 발표되니까 미리 알 수는 없다라는 좀 그렇죠. 단점은 있지만,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침체냐 아니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데, 9월에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5만 4천 명이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은 1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더 증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치도 보통 조정을 한 번씩 하거든요. 데이터를 다시. 8월 달에 이제 신규 고용자 수가 원래 14만 2천 명인데 15만 9천 명으로 바뀌었어요. 7월 수치는 더 놀라울 정도인 게 8만 9천 명에서 14만 4천 명으로 이제 수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7월 달에 좀 걱정을 많이 했죠. 7월에 그 고용 보고서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죠? 증시가 막 폭락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이제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7월에 4.3, 이번 8월에 4.2, 이번에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뭐 모든 게다 좋았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 이제 고용이 는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르게 좀 늘었다는 것도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A 플러스다 이렇게 학점을 A 준다면 플러스 그런 좀 학점. 평가는 나왔는데, 다만 좋은 보고서는 맞지만 고용이 식고 있는 건 맞아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식고 있는 게 뭐냐면 임시 서비스직이 좀 고용에 선행한대요. 근데 이 지표는 조금씩 꺾이고 있고,
ISM 제조업 지표에서 나오는 이제 고용 데이터를 보면 기업들이 채용을 조금씩은 이렇게 좀 약간 줄이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용이 호황은 아닙니다. 호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조금씩 이제 꺾이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이게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막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전체 지표가 워낙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준이 원하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기가 좋았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지표에도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침체보다는 뭐 천천히 좀 식어가고 있다는 쪽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연착륙. 예, 연착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증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선행하는 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네. 그게 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시장이 걱정 안 했던 게 미국의 허리케인 밀턴도 왔지만 그 전에 또 허리케인 하나 더 왔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용이 좀 해고가 좀 있었고 저번에 말씀드린 보잉 파업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간 건 약간 부담은 됐지만 대세를 좀 이렇게 거스르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 환호를 줬다가 또 실망을 줬다가 조금 노문탕을 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홍콩 증시가 지난 8일에 거의 9%나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 발표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반응 때문인데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망까지. 일단 이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하는데 보통 발개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10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제 수치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시장은 뭐 2조 위안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나왔던 금액이 2천억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된 데다가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이제 일부 가져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약간 이제 의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발개위는 예산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쓸 수가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막 2조 위안, 심지어 막 10조 위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못 미쳐서 이거 발표하는 날 이제 홍콩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날은 이제 중국 증시가 다시 막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니까, 다만 이것만 가지고 뭐 실망하기 이르다라는 이제 평가는 있는 게, 왜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재정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11월에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좀 보자는 좀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인지, 왜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재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냐 트럼프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뚝 던져놓기가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실망보다는 아마 대선 이후에 또 발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 정부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준 건 뭐냐면 5% 성장은 무조건 하겠다는 목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부양책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5% 달성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부양책은 좀 쓸 것 같다. 그러나 시장에 기대했던 눈높이에 못 미친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하는 중국 증시의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국 정부의 의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양을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은 대부분 소비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어서 분명히 과거와는 좀 진짜. 결은 다르다. 네. 다만 기대했던 속도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일부 실망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이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보니까 뭐 대선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 산업 네. 영향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고 했던데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 중요하게 짚어주셨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아까 사상 초유의 뭐 반성문까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어닝 쇼크를 삼성전자 스스로도 이제 뼈 아프게 인지한다 이런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은 상당히 이제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안 좋게 나왔고요 예상보다 거기다가 파운드리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위탁 생산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적자폭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경쟁사가 막 그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린 게 하나 있고 또 PC랑 스마트폰 이 재고가 좀 쌓이면서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삼성전자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삼성전자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건 뭐 하이닉스도 공통사항이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이닉스에 비해 밀린 이유는 HBM 이제 3E라는 AI에 들어가는 그 칩을 아직도 공급 못하고 있죠. 사실 시장이 이제 약속을 했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3분기 경에는 아마 공급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건 뭐죠? 문구가 있었죠. HBM3가 예상 대비 주요 고객 사양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걸 썼어요. 그 얘기는 뭐죠? 아직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거기다가 지금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TSMC랑 이게 좁히질 못하고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이제 우리가 희망을 이거 가져야 되나? 그쵸. 파운드리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해법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가 지금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버리거든요. 투자들이 아니면 TSMC를 사버리겠죠. 네네, 그쵸.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쨌든 삼성전자를 이제 안고 가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 나와야 되고 그거를 해결책이 적절하게 나와서 공감을 하면 시장은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전영현 이 대표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좀 과제가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 이제 반성문을 사과. 쓴 거고 예. 어떻게 보면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 뭐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 고치겠다. 그렇죠. HBM 이제 경쟁력도 열의에 있는 걸 자존심을 이제 내려놓은 건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이 1등이잖아요. 1등이 나는 이제 2등인 걸 인정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거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소통한 건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예, 좋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다만 이거를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당장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파운드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뭐 TSMC를 이길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내년 정도는 돼야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양산을 좀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예. 너무 TSMC를 앞서가려고 기술 막 앞서서 도입을 했는데 고객사도 없는데 먼저 한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는 사실 그거보다는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중요한데 네. 그냥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고객사하고 약속도 못 지켰던 것 같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기본부터 좀 시작할 필요는 있고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이닉스하고 좀 경쟁해서 HBM이 밀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라도 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 들어가느냐. 네. 요게 되면 이 물꼬만 터주면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내년에 지금 스케줄상 이 블랙웰이라는 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미쳤다고 막 표현을 해요. 젠슨왕이. 네. 그럼 여기에 HBM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삼성도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이닉스만 가지고 이제 부족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닌데 내년 물량을 본다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다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받쳐주다 보니까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이번 4분기 안에 어쨌든 좀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HBM, 엔비디아 통과를 해주면 내년도 물량이 이제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물량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HBM4. 네. 그럼 HBM4도 어쨌든 이제 그 하이닉스랑 또 경쟁을 왜냐하면 누구도 지금 공급을 안 한 상태니까 한 번 또 동일선상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지금 급한 거는 HBM, 엔비디아 이제는 HBM. 통과 여부가 정말 요게 올해 안 되면 이건 정말 좀 쉽지 않은 게임이 될 수밖에 그 없다. 현재로서 어떤 단초라든지 뭐 근데 일단 일부 증권사 그 보고서를 보니까 꼭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 인증을 하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인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의 일부 뭐 발열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엔비디아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뭐 그런 보고서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면 사실 이거는 좀 시간 문제니까 그렇죠.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근데 명확한 건 삼성이나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사실 알 수 없지만 이번 달 말에 이제 삼성이 실적 발표하잖아요. 확정 예, 실적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때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시장과 잘 소통하면 또 저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불리의 비밀노트의 주제가 또 삼전의 아이러니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삼전 주주들은 이르게 실망하긴 좀 이르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 밸류에이션 상황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이제 노출됐죠. 뭐 이제 아예 삼성전자 스스로도 자기 우리 못했다. 네.
그걸 인정했다는 건 사실 더 나쁠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정 안 하고 우리 그냥 고집대로 계속하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질 텐데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나쁘게 볼 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잘해주면 사실 베스트인데 네.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반사이익이라는 측면도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는데 EU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 관세 부과를 확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호재가 되겠죠? 네, 이거는 당연히 호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앞두고 이게 뭐 안 될 거란 얘기도 좀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이 워낙 반대라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엔 예상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45.3%의 최고 관세율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최고 근데 여기에 찬성한 국가가 10개고 반대가 5개국인데 기권이 12개국이나 되니까 기권을 찬성으로 간주한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게 찬성표로 이제 되면서 사실상 이제 65% 인구가 찬성하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앞으로 5년 동안 적용이 네.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만든 이제 전기차는 뭐 이건 테슬라도 예외 없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차는 이제 유럽 들어갈 때 19% 물론 낮아요. 19%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어쨌든 관세 부과 들어가고 BYD가 27%. 그다음에 SAIC라는 이제 중국 자동차에서는 46.3%. 45%가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율 관세가 이번에 확정이 됐다. 그럼 이제 중국의 고민은 그거겠죠. 유럽 시장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수출은 좀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수출을 줄인다는 거는 현대차한테 좋은 거죠. 경쟁 강도가 완화되니까 그러면 중국은 아마 이제 현지에다 공장을 짓기 시작하겠죠. 유럽에 직접 헝가리나 독일과는 또 관계가 좋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 헝가리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아마 공장을 아마 일부 짓는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적극적으로 더 지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짓는데 시간은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차에 좀 반사이익도 예상되고 2차 전지도 좋죠. 왜냐하면 중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또 현지에 지금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이제 중국이 경쟁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현대차한테나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의 랠리를 예상하는 의견들도 있던데 네. 그래도 거기에 배터리나 전기차는 그렇게 크게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던데 그 이유가 이런 확장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그 중국 주식 오르면서 배터리 회사들도 다 많이 올랐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이게 또 현대차나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또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그럼 불매운동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유럽차 이제 사지 말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2012년도에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 한번 이게 다오이 다오 뭐 이런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도요타 사지 말자.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는 그 사드 사태 때문에 2017년에 한국차 사지 말자. 네. 근데 이번에는 유럽차 불매운동이 또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유럽 회사한테 안 좋죠. 안 좋지만 현대차하고는 또 어쨌든 관련이 없는 이슈다 보니까 국내한테는 일단 좀 긍정적인 좀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관련해서 이번에는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보니까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이 트럼프한테 전 대통령에게 IRA 법안을 폐기하는 걸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일단 왜 그런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이 IRA 법안은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IRA가 사실은 친환경 법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 회사들을 우대하고 보조금 주고 화석연료는 좀 약간 배제하는 듯한 이런 이제 법안인데 이거를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 되면 이거 폐기하겠다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석유나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게 유리하죠. 예, 그쪽 정책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찬성할 줄 알았는데 IRA 법안 없으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친환경이 관련된 기업들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이게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나왔던 뉴스가 옥시덴털이 그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 CEO가 일단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IRA가 보장하는 그 공기 중에 탄소 포집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공기 중에 탄소들이 있죠. 이 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지구가 온난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데 이거 포집 기술을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액 공제를 해줘요. 실제 IRA 법안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잖아요. IRA 법안이 폐기되면. 그래서 이런 건 남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엑소모빌, 옥시덴털, 전통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연료 기반은 맞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친환경 회사로 지금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을 한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의 단점은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네. 그럼 탄소 배출 줄이면 돼요. 단순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탄소 포집 장치를 옆에다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면 보조금을 줘요. IRA 법안에 의하면. 아. 근데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투자비를 회수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IRA 법안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익을 보는 게 이미 발을 담은 거 같고. 네, 이미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돈을 많이 들여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구 온도가 이제 이대로 가면 2050년까지 1.5도 상승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거를 뭐 에너지 기업들도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비난이 그거죠. 이제 거기에 일조를 하다 보니까 온도 올리는데. 그럼 이들도 명분이 이게 있거든요. 우리 탄소 포집한다. 우리 탄소 배출 안 한다. 대신에 보조금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명분이 있는데 IRA가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친환경 회사만 혜택을 받았던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적인 화석연료 회사들도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피보팅이 돼서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돼버려가지고 그거를 되돌리긴 힘들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친환경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없애요. 그리고 또 뒤에 일론 머스크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또 친환경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트럼프 되면 친환경주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한번 경계는 해볼 필요는 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이러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채권 샀다라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거를 기대한 것 같던데 이거는 뭐 긍정적인 소식인 거죠. 그리고 같이 볼 게 또 한국은행 금리 낮춘 거 요거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대한민국이 이걸 기대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번에 사수니까 한번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좀 다들 놀랬던 거죠. 이번에 어쨌든 네 번의 도전 끝에 됐고.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따지면 선진지수 편입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이걸 추정하는 자금들이 2.5조에서 3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조 이상의 자금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나라 비중은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 2년에 걸쳐서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65조에서 한 78조 원 정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담아야죠. 여기 들어가는 순간 외국인들은 여기에 맞게 일단 비중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좀 호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사주면 어떻게 되죠?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국채 값이 오르겠죠. 국채 값이 오르면 금리는 정반대로 가니까 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국가가 채권 발행하니까 이 금리는 뭐죠? 국가가 채권자들한테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의 채권 금리 이제 이자 비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마 이자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연간 최대 뭐 1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은 줄일 수 있을 걸로 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가도 당연히 좀 비용 부담이 줄고, 근데 이런 국채 금리 떨어지면 시중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또 더 편해지죠. 금리 하락 효과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년 11월부터니까 지금 효과는 아니에요. 근데 내년 11월부터지만 어쨌든 국채지수 편입되면서 기업들한테도 상당 호재가 되고,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또 채권 같은 것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채지수가 편입이 돼 있으면 한국의 대외 또 신뢰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또 인하했기 때문에 일단 0.25% 인하를 했고 더 낮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마저도 이제 금리나 정책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이제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업들한테 저는 좋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으면 주가에도 영향을 또 긍정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세계 국채지수 편입은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큰 호재가 좀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가 뭐 투자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으니까 그거는 더 탄력을 받게 되겠네요. 네. 금리인하도 근데 물론 있었고. 이제 이거 한다고 바로 뭐 국채값이 튀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내년 11월에 이제 되니까,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국채를 이거 투자할까 말까 기회고. 고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더 깔끔해졌죠. 아,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예, 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생각을 들수 있게 만드는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승한 업종들 가운데서 좋은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어떤 업종입니까? 이번 주에 사실 좀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는데, 다만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좀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어서, 그건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좀, 투자 위험 엄청 많이 뜨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 많이 단기에 좀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좀 강했던 것 중에서 다음 주에 한번 볼 만한 거는, 일단 반도체가 그래도 삼성전자 좀 약하긴 했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또 괜찮았어요. 이제 모처럼.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련된 게 HBM이죠. 근데 HBM이 엔비디아가 좀 좋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HBM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2차 전지 장비도 한번 보시면 좋을 만한 게, GM이 어쨌든 투자자 데이를 열어서 우리 전기차 적극적으로 하겠다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럼 투자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쪽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동안 사실 소외받던 섹터죠. 그래서 HBM과 2차 전지 장비 쪽을 한번 다음 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요즘 탄력받는 모양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사님께서는? 거의 또 사상 최고가 다 왔어요. 다 그러니까요. 왔는데 여기서 고민이죠. 과연 저걸 뚫을 것이냐. 근데 물론 이걸 뚫으려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요 빅테크들 중에 이제 일부 기업들, 뭐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도 있고 또 TSMC도 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뭐 흔히 말하는 뭐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이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일단 한번 더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이들이 고객사잖아요. 이 고객사가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 근데 지금 젠슨황 CEO의 얘기에 의하면 수요가 미쳤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게 말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빅테크가 이제 검증을 해줄 거예요. 아, 진짜 맞다. 근데 그게 확인되면 투자들은 더 신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위를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엔비디아 이벤트가 아직은 좀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TSMC의 실적이 일단 1차 분수령 같아요. 왜냐면 TSMC가 그걸 주문받아서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TSMC의 실적에 의해서 저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1차적으로는 한번더 위를 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좀 실망스러우면 아마 또 밑으로 좀 꺾일 수도 있는데, 다만 TSMC는 지난 매월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매월 좋아요. 근데 그걸 보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TSMC도. 일단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염이사님께 선정해주신 이번 주 보고서 토요일 순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그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여기 이제
한재윤, 한유건, 권태우, 김연겸, 김혜민, 김선봉, 전소희 좀 많은 연구원분들이 같이 쓰신 것 같은데 제목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 트렌드 변화. 안 그래도 요즘에 바이오가 워낙 주도주인데 일단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시장이 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지만 신약은 언젠가는 그 특허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이 또 나오니까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한테는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가 상당한 좀 호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나오면 뭐죠?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요도 늘어나니까 뭐 대표적으로 CDMO라 그러죠. 위탁 생산. 하는 업체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이들 기업들의 뭐 성장성도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미국의 정책도 호재인 게 바이오 시밀러를 자꾸 이제 사용을 유도해요.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되도록이면 좀 쓰면 약간 그러니까 급여 체계라 그러죠. 이제 보험사라든가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환급해주는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쓰게 되면 네. 그래서 정책들도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또 유도하는 정책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상원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원 통과가 이어진다면 이거 중국을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위탁 생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고 특히 한국만이 아니라 뭐 스위스, 독일, 일본의 바이오 CDMO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해줬고 또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지만 이 회사 외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또 SK팜테코, SK팜테코는 이제 SK의 자회사고요. 또 롯데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여러 기업들을 좀 꼽아주셨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삼일제약, 에이프로젠, 마이크로디지털, 종근당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여기에 좀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바이오 기업들 뭐 여전히 모멘텀도 많고 좀 단기에 주가 좀 많이 오른 게 좀 약간 부담은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좀 성장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한번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까지 내일 또 다뤄보는 거를 기약하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부진한 거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이제 HBM에서 반전이 안 보이고 있대요. HBM4 이제 다음 세대 버전인데 여기서 반등을 한번 노려야 되지 않겠냐. 반도체 가격 약세는 좀 단기적인 현상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내년 초에는 이제 주식을 사라는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